여러분, 지금 무대에서 어떤 무대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일본 무용단 기쿠노카이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일본에서 기쿠노카이 무용단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공연 감상 후에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기쿠노카이는 어떤 무용단일까요? 私たちの日本の踊りが身近にあることを願って1972年に創立されました。日本国内の公演のほか、またこうして海外でも公演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して、日本では舞踊教室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ペルーにもこうして日本の踊りを習ってくださっ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います。 오랜만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셨는데요. 소감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私たち今回4回目の出演に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んですけども、今回もまたすごい熱狂的な皆さんがいて、とても感激しております。また私どもも力強く皆さんの声援を浴びて踊らせ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앞으로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쿠노카이は今年で創立50周年になりました。久しぶりに今年は韓国で久しぶりの海外公演ができまして、これからいろんな全世界に羽ばたいて日本の文化を広め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이어서는 락밴드 로맨틱 펀치의 공연이 진행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룹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로맨틱 펀치입니다. 예, 락앤롤. 예. 코로나 이후에 무대 공연이 많이 없었는데요. 오늘 한일 축제 한마당을 통해서 공연하신 소감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뭔가 그런 한일 그런 함께 수월 뭔가 문화적인 소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부심 느껴졌고요. 뭔가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정말 이렇게 코로나처럼 어려운 일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있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로맨틱 펀치는 한국 락 음악계의 낭만 자객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우리 로맨틱 펀치의 음악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뭐 좀 락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중적인 음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락이 좀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는 그런 음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코스프레팀, 키라메키 언프린트, 티오원의 멋있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아쉽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한일 축제의 피날레 요사코이 아리랑이 진행되었는데요. 2022 한일 축제 한마당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내년에 개최될 한일 축제 한마당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